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 있는 말만 되는지 뼈 아 네. 오늘 폴라리스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우리의 무지를 깨닫다.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양한 책을 많이 읽으며 인식의 우주를 확장할수록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 없었는지 확인하게 된다. 무지의 인식, 곧 내가 모른다는 것을 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이거 고작가님 쓰는데 이게 참 좋은 말인데, 여러분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사람은 이제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제 그런 게 맥락적으로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점점 무식한 걸 깨닫게 됩니다. 아, 세상엔 이만큼 지식이 있구나. 자만심과 무식함은 되게 비슷한 궤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걸 좀 이제 잘못 오해하면, 그러니까 이해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 그럼 내가 알면 알수록 요러만 있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100% 나와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은 넓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우리가 그렇지. 우리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 아는 부분보다는 훨씬 크다는 걸 깨닫다는 거죠. 내가 뭐 다 아는 게 아니구나. 근데 이제 제가 거죠. 하나,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요게는 이제 마치 많이 읽는 걸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깊게도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뭐가 좋냐면은, 제가 이제 저는 박사학위를 했으니까 누가 봐도 전문가죠. 제가 웃겼던 게 뭐냐면은, 그때 이제 그래핀이라는 걸 했어요. 그때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이제 실리콘밸리 있죠? 그러니까 그 실리콘밸리에서 실리콘, 그 실리콘이 여러분 없으면은 진짜 이 세상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저는 석유만큼 실리콘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전자제품이 단 한 개도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근데 실리콘에서 이제 우리가 반도체 기술이 스케일링 다운, 이렇게 선폭을 줄이는 기술이 점점점 한계에 다다랐고 이제 사실상 끝났어요. 아주 조금은 계속 더 줄어들 건데 사실상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적층으로도 가고 그러는 건데 스케일링 다운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게 이제 그래핀이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할 때 수많은 연구, 그러니까 뉴스들이 나오고 그래핀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다음에 진짜 여러분 이제 세상에 관심사가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 그래핀 테마주 같은 게 나와요. 이게 실리콘 바꾼다니까. 예? 그래서 그래핀 테마주가 나오는 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거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이걸로 세상 바뀔 확률 0%거든요. 0%까지는 아니고 1%? 0.1% 이 정도? 왜냐면은 그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왜 전문가가 되냐면, 저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모빌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말로 뭐지? 아무튼 전자가 움직이는 속도인데 실리콘보다 그래핀이 이게 수백 배에서 수천 배, 뭐 수만 배 빠른데, 근데 그러면 거기서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실리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작동하는 전자 제품 기기에서의 속도를 말하고, 그래핀은 뭐냐면 실험실에서 나오는 챔피언 데이터, 그래 베스트 데이터, 일반적인 평균 값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최고 좋을 것만 그냥 극단 값을 말한 거예요. 평균 값을 말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일단은 그거 자체가 일단은 호도였고. 그러네. 당연히 뭐 실리콘보다는 빠르고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또 패키징이 됐을 때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전문 얘기를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이게 막 그래핀에서 이제 모빌리티만 빨리 뽑으려고 만든 구조랑 그게 가전제품이 됐을 때 구조랑은 전혀 다른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빨리 속도가 나올 수가 없었는데, 마치 그게 세상 바꿀 것 마냥 또 떠드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전히 삼성에 넘어갈 때도 사람들이 그래핀에 관심이 있어서 저를 뽑은 것도 있어요. 제가 반도체 이제 그 디스플레이 라인에 들어가 보니까, 아 그래핀이 세상 바꿀 확률은 원래 5%였다고 치면은 라인 그러니까 0.5%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양산에 아예 적합한 물질이 아니구나.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라이트 형제가 그 날자마자 비행기 산업이 날아가겠구나. 그거는 더 하이. 왜 라이트 형제 날기라도 했잖아요. 이거는 더 안 좋아? 이거는 뭐냐면은 비행기만 만든 거예요. 이 비행기가 날지도 안 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맥락인데. 왜냐면 그 될 때까지 몇 가지 혁신이 더 있었고 몇십 년 걸렸거든요. 아니 한 단계 더 낮았다니까요. 한 단계 더 낮아서, 심지어 이게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이거에 몰빵을 했었냐면은, 그때 이명박 정권인가 박근혜 정권인가, 이명박 정권일 거예요. 그래서 황창규 씨 KT 회장이, 사장이 이거 단장이었어요. 무슨 뭐 신기술 단장이었어요. 그래서 장관급으로 대우를 받고 우리 학교에 심지어 찾아오게 됐었어요. NUS에 그래핀으로 좀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구소리 교수님 만나고 나서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선물도 받고 황창규한테 무슨 기념품도 받고 그랬어요. 아무튼 뭐 안 돼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될 일 없어요. 그냥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그래핀 파우더, 그냥 그래핀 이렇게 회로가 아니고 그래핀 이렇게 재료로서 뭐 열 전도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될 수 있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 그래파이트, 그러니까 그래핀 두꺼운 거, 그냥 흑연 있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흑연? 흑연 쪼가리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생각보다. 그래서 안 돼요. 실제로 이걸 하시는 교수들은 많이 이미 갈아탔어요, 딴 걸로. 그냥 거품이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막 주변 사람들이 이거 나한테 주식 사도 되냐고 막 물어봤었거든요. 나는 단칼에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미쳤냐고. 어림도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제 핵심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박사 해봤다고 나 이만큼 잘났다가 아니에요. 저는 딱 아는 게 그래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키키아 디스플레이 공정까지 두 개? 세상에 여러분 뭐 그래핀이랑 디스플레이 공정이 전부입니까? 관련 분야에서만 해도 박사가 받을 수 있는 뭐 가지수가 뭐 천 개가 넘을 테고 엄청 많죠. 예. 뭐 인류학, 뭐 생물학 하면은 박사 받을 수 있는 분야가 거기서도 다 세분화네. 뭐 10만, 100만 이렇게 넘을 텐데 그러면 제가 그러는 거야. 아, 무슨 제약에서 세상 바꾼다 그럴 때 나도 철석같이 믿었는데 뭐 세상이 이렇게 좋아진다는데 나도 철석같이 믿었는데 내가 모르는 게 산더미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자. 그래서 나대지 말자. 어차피 알아서 한 게 그게 쿨병이잖아. 뭐 다 그 뭐 다른 거 다 아느냐. 근데 그것도 있어요. 본인이 전문가라도 전문가가 제가 이제 이걸 쓸 때 이제 개동하고 남독을 얘기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무슨 특별히 어떤 사고의 확장에서 깨달은든 아니면 다른 걸 경험해서 깨달은든 그게 없는 이상은 또 은근히 한문의 전문가 사람이 되게 편협한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자기가 자기 분야의 짱이다 보니까 자기가 다른 분야에 경험하지 않고 되게 잘하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이제 인공지능 저희 회사도 STT도 만들고 있고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에 관심이 많고 해서 저는 인공지능 관련 책 많이 읽는데 저랑 고 작가님 책을 읽었던 중에 좀 많이 배운 게 뭐냐면은 인공지능 무섭죠. 여러분 인공지능이 우리 직업 많이 뺏을 겁니다. 그건 팩트예요. 그건 팩트예요. 그거는 저는 논쟁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막 이제 제2의 기계 시대 같은 거 보면 이제 특이점 얘기, 싱귤러리티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특이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어떤 수학자가 쓴 책을 보니까 그 수학자는 되게 단호하게 말하더라. 특이점 아, 단언을 하더라.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수학자도 맞을 수도 있고 틀렸다고 보는 게 그냥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 미래는 모르죠. 몰라요. 그냥 그 특이점은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른데 그 수학자가 이제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AI라는 거는 일단 수식으로 풀지 않으면은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마음 이런 건 어림도 없다고 결국에는. 인간을 지금 우리가 하다못해 인간의 뇌를 다 읽지도 못한다는 건 결론이 난 거라고. 뭐 지금 뇌공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진짜 제대로 읽고 싶은 뇌의 칩.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이게 당연히 어떤 여러 가지 기술로 그거를 뭐 뚫고 나갈 수 있긴 한데 그 수식의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거기서 이런 표현도 나와요. 모든 부분을 합치면 전체다. 아 맞아 맞아. 근데 여러분 복잡계는 그게 아니에요. 전체 부분 합친다고 전체가 전체 창발이라는 것이 부분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기물을 말하는 유기체를 그렇죠, 말하는 그렇죠. 거, 유기적 조직에 대해서 그렇죠. 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몸이 막 뭐 수소도 있을 거고 뭐, 그렇죠. 뭐 별의별 게 다 있을 거라고. 우리 몸 자체가 창발된 뭐 상황이에요. 단백질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런 게 그냥 있을 때 단백질만 있으면 덩어리라서 여러분 생명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단백질 덩어리가 모이니까 우리는 막 움직이고 생각도 하는 그렇죠. 게 이건 더 이상 그냥 단순 썸의 뭐 단순 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단순한 선형적 합이 아니라는 네, 거예요. 선형적 그렇죠. 합. 부분의 합이 부분을 합친 것 이상인 거죠. 네. 우리가 되게 명쾌하게 알아들었어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거를 뭐 그때 설명이 좀 당연히 이해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저랑 고 작가님 그게 좀 명료하지가 않아서 되게 설득력이 있었다. 그 부분 말씀. 왜냐면 또 인공지능 하면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또 전문가 많이 있으니까. 아 근데 이 분은 되게 기초 수학을 박사로 하신 분이라서 되게 그쪽에 잔뼈가 굵으신 분이고. 아 그리고 그냥 말만 하신 분이 아니야. 여러 가지 프로젝트하고 본인이 어. 인공지능에 엄청 깊숙한 그렇지. 그 일본에서 거의 최고 대가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최고 대가지.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설득력 있고 그냥 저희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세상이 확 바뀌는 거 정도를 그분 얘기 듣고 옛날에 이만큼 믿었다면 이제 요만큼으로 낮췄죠. 아, 이분도 AI가 그 사람의 직업을 사라지게 하는 거에서 거의 팩트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특이점. 뭐 그냥 AI가 세상 지배하는 거. 그렇죠. 그런 거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안 온 이분 아예 안 온다는 거 그냥. 인간을 능가하는. 그냥 그 요번에 최근에 저희도 이제 책 읽으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된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 읽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그럼 계속 이게 좀 말이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많이 읽으면 계속 겸손해지는 것밖에 없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읽으면서 실천을 많이 하세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읽기만 너무 많이 읽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 읽는 거는 전혀 상관없죠. 즐거운 목적 축으로. 저희도 지겹긴 한데 중요하기 때문에 채식의 탐색까지 심화. 네, 심화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간단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서 끝내면 좋은 게 뭐냐면은 제가 옛날에 저는 인간관계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인간관계론도 뭐 50번 이상 읽었고 제가 그 특집도 한번 해드릴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읽기만 하면은 뭐 내가 그래 아 나 인간관계가 병신 같았구나 이렇게 움츠러들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배운 거를 많이 적용을 해봤죠. 인간관계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 이론도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한 게 동아리를 되게 활성화시켰어요. 저는 진짜 대학교 때는 축구 동아리 금요일 오후 수업을 단 한 번도 신청해보지 않을 만큼 축구 동아리 목숨을 걸었었거든요. 동아리 되게 조직 체계적으로 잘 제가 재정비를 해봤었고 그 경험이 이제 싱가포르 국립 때 갔을 때 한국인 학생회 만들고 그 다음에 저는 거기서 쌓인 경험들이 또 회사 창업할 때도 다 이미 연결됐다고 봐요. 근데 그러면 제가 당연히 이 회사에 관련된 것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겸손해지겠죠. 예? 모르는 게 더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래도 저는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실천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단계별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겸손도 하지만 제가 막 엄청 막 다 모르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요. 저는 아 나는 이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왜? 이만큼 단계별로 경험해 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아, 그래서 제가 겸손한 자신감이라고 표현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딱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지만 자신감도 넘쳐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걸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자꾸 이걸 강조하면 우리나라는 아 그냥 굽신굽신 모드가 있어. 제가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진짜 모르시는 건 뭐 진짜 아는 게 없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고 저는 아는 걸 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했죠. 그래핀 이런 건 전문가라니까요, 제가. 거기다 대고 제가 왜 모른다 그래. 제일 잘 알아야지. 근데 이런 거 잘못 오해하신 분들은 무조건 겸손해야 된다. 그냥 막 다 겸손이야. 아니죠. 여러분 분야는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야죠.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이 알수록 표현이 달라져요. 이게 무조건 이겁니다. 무조건이라는 말이 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아닌 경우 케이스가 그럼요. 많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없을 거는 또 있어요. 이런 게 아닌 케이스가. 반대도 논리적인 경우가 상당히 있는 거고. 아 근데 AI도 아까 잠깐 얘기하면은 AI가 그 알파고 때 이렇게 확 한번 쳤다가 요즘에 그 관련 분야 사람들이 미친 듯이 하고 있어요. 근데 대중한테 얘기는 많이 수그러드는 것 같아요. 아직 뭐 이렇게 옛날만큼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이펙트가 근데 알고 뭐 근데 솔직히 자료 찾아보면 뭐 혁신이 곳곳에 다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아 그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거 우리가 모르니까 뭐 확신을 못 드리는 거 확답도 못 하고 이제 많이 공부해야죠 저희도. 그렇죠. 근데 원래 우리도 저랑 고역관인데 AI 신경도 안 썼었거든요. 근데 공부하고 나니까 이거 신경 안 쓰면 큰일 나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무슨 거예요. AI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에 무식했었던 거예요. 무식했던 걸 인정하는 거라니까요. 무지했던 거 우리 자신이 왜 사차산업 뭐 이런 거 쓰잘데기 있겠어 그랬는데 어우 뭐 쓰잘데기 있는 기술이 너무 많아 진짜 다 쓰잘데기 있겠어 진짜 예? 플랫폼이면 뭐면 다 세상 바꾸는 것들이야 진짜 그것도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기술들이야. 아 그래서 저도 이제 반성 많이 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뭐, 있죠. 가끔씩 얘기하지만 냉소적이면 안 돼요. 예. 냉소적이라는 것은 자기 본인이 많이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겸손하지 못한 태도죠. 겸손한 사람은 냉소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넘어서 실현되는 많은 것들이 있고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딱 가운데인 것 같아요. 절대 그냥 막연한 냉소적이랑 막연한 긍정이랑 딱 그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지. 왜냐면 막연한 긍정도 여러분 인생 망치거든요. 딱 그 가운데 긴장감 있는 긍정 뭔가 긴장감 밸런스를 잡은 긍정 그게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제 우리의 무지를 깨달아야 된다. 독서 많이 해서 그 다음에 그 겸손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무조건 겸손이 아니라 여러분 분야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